쭈꾸미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할쭈꾸미고요. 목포판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쭈꾸미로 볶아드시면 맛있고 쭈꾸미 샤브샤브도 맛있고 쭈꾸미로 숙회도 맛있는 할쭈꾸미입니다. 살아있는 할쭈꾸미를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무한 뻘락지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지금 저희 집 낙지집이고 다 아시죠? 무한 뻘락지만 지금 입판을 받고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시기입니다. 무한 뻘락지 지금이 가장 저렴하고 싱싱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새꼬막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국내산 새꼬막이고요. 3kg에 35,000원씩 판매합니다. 사이즈는 중사이즈 중대. 그리고 통영 양식굴 판매하고 있고요. 양식굴 계속적으로 판매합니다.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양식굴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리비도 판매합니다. 통영 홍가리비고요. 3kg, 6kg, 10kg 단위씩 판매합니다. 문어입니다. 할 돌문어고요. 완도 돌문어 2kg, 4kg, 완도 돌문어입니다. 그리고 참소라고요. 국내산 참소라입니다. 2kg에 10마리, 12마리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항태 대가리도 인기가 좋습니다. 항태 대가리 한 봉지에 500g씩 들어가 있고요. 항태채입니다. 항태채 200g씩 두 개씩 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안산 추젓이고요. 3kg씩 담겨져 있습니다. 북새우젓을 김장김치에 갈아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멸치액젓하고 까나리액젓 판매합니다. 5kg, 10kg 단위씩 판매하고 있고 멸치젓입니다. 국내산 멸치젓도 인기가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갈치젓도 인기가 좋습니다. 무쳐 먹어도 맛있는 국내산 갈치젓의 모습이고요. 황석어젓, 황석어젓 같은 경우도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하고요. 국내산 갈치포 판매합니다. 조림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러시아산 명태로 작업합니다. 코다리고요. 가공은 국내에서 했습니다. 또아리 미역 인기가 정말 좋은 거 아시죠? 또아리 미역은 한 개씩 놀로 감아져 있습니다. 미역 국물이 좋고요. 그리고 미역줄기도 인기가 좋습니다. 국내산 미역줄기의 모습이고 염장 쌈다시마도 같이 판매합니다.